크로마, 이거 네가 준 거야? 수건 빌려준 다구야. 뭐야, 말하고 하지. 엄청 울 뻔했잖아. 미안해. 너라서 다행이다. 아니면 어쩌면 싶었거든. 아까 교회에서 그냥 막 안겨줬는데 수다랑 수건 준 게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. 실은 지금도 약간 긴장하고 있어. 웃기지? 너 흰 뭐야? 이건 강아지한테 주려고. 강아지 좋아해? 나도 오늘 봤어. 유기견이었지만. 유기견? 걔랑 놀다가 옷이 젖은 거야. 강가 예뻐? 어? 이쪽이야. 아, 이게 쿠르만 이 우산이었구나. 그래서 그렇게 젖은 거고? 그렇습니다. 어? 손잡이에 이름이 적혔네? 초등학교 때부터 쓰던 우산이었거든. 이 녀석 내가 데려가도 돼? 정말? 야! 괜찮아, 난 면역이 돼 있거든. 면역? 옛날부터 동물들은 날 무서워했어. 애들도 그렇고. 하지만 난 강아지가 참 좋아. 아, 맞다. 강아지는 자기 주인이랑 친한 사람한테 경계심을 푼다잖아. 뭐? 봐봐, 우리 대학이 친하다? 친하다고? 어때? 맞지? 이제 괜찮아. 카즈야가 괜찮다고 하면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신기해. 카즈야는 항상 저래. 누구한테나 벽이 없어. 그래서 모두가 좋아하는 거야. 사람도 강아지랑 마찬가지일까? 나도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 있는 두꺼운 벽을 허물고 싶어. 조금씩이라도. 나 모두와 친해지고 싶어. 힘낼게. 어? 힘내. 다 잘 될 거야. 나 간다. 저기 혹시 폐가 안 된다면 응? 나중에 또 만나게 해줄래? 뭐야, 강아지만? 나는? 물론 너도 같이지. 당연하잖아. 그래, 좋아. 있잖아, 카즈야야. 참 신기하다. 내 주변에 있던 그 높은 벽들이 이상하게도 너와의 사이에서 전혀 안 느껴져. 이런 일은 난생 처음이야.